내가 봤을 때는. 근데 최 변호사, 요거 먹튀 사건 하나 더 있다면서요? 네, 야, 이건 맞습니다. 진짜 화나더라. 이게 이제 이번에는 택시비 먹튀예요. 아까 주차료였죠. 택시비 먹튀인데 최근에 유튜브에 제목이 택시 무임 승차한 여성 두 명 공개 수배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조금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. 요 영상을 누가 올렸냐면 아니 그거 모르신 것 같아서. 택시 기사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디 무슨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맞아요 새로 만들었어요. 몇 명 안 되는 구독자인데 이거 올리고 싶어서 올리셨어. 맞아요 새로 만들. 그 정도로 화나는 영상이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네. 이게 택시비 먹튀 피해를 당한 70대 택시 기사님이에요. 말씀하신 것처럼. 저 저기 어딘지 알아. 어디에 저기 어딘데요? 백마역이라고 써 있네요. 네, 네. 써 있는데 나도 알겠네. 저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저. 동네를 출발점이 되게 멀어요. 굉장히 멀어. 이게 택시 기사가 지난달 1일에 2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을 수원에서 태웠습니다. 수원 곡반정동에서 태워서 일산 백마역까지 간 거예요. 그러면 2시간 가까이 넘게 운전을 하신 거예요. 그리고 택시비만 75,350원이에요. 굉장히 택시비도 고가인데 중요한 거는 70대 택시 기사님께서 2시간이나 태워서 운전을 하셨어요. 그랬는데 택시가 이제 멈췄죠 백마역에서. 그랬더니 한 명이 먼저 재빨리 도망을 칩니다. 저기 도망치는 영상도 나와요.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카드가 없는 척 막 카드가 없네 막 이러더니 교통카드가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기다렸죠. 그랬더니 교통카드로 계산을 하는 척 하는데 교통카드에 돈이 없었어요. 계산한 척하고 그냥 뛰어서 도망친 거예요. 그래서 결국 갑자기 도망치니까 택시 기사님은 차도 여기 잠깐 주차돼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.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아까 백성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유튜브까지 파면서 공개 수배를 했느냐. 바로 이 기사님이 작년에도 대학생들이 요금 2만 3천 원을 안 내고 달아나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대요. 근데 동료 기사님들이랑 이런 대화를 나눠봤는데 요새 이런 일이 부쩍 많아졌다. 그래서 이거를 좀 그 공유하면서 주의를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게 됐다라고 하고요.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.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택시 기사님을 다 자영업 그만하시고 다른 일을 알아보시고 해서 신고를 했대요. 힘이 들어서. 그랬더니 경찰이 인근 CCTV로 달아난 여성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. 그러면서 또 여기서 공분의 포인트가 있어요. 신고 취소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. 내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으니까 신고 취소해달라. 이렇게 경찰이 그랬대요. 그러면 이게 일단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신원이 누군지.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어떻게 찾았지? 잡아요. CCTV 동선 쭉 따라가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처음에 이 친구 취소서를 써달라는 경찰은 그 저거 인근 CCTV 그 대략 한 500m 반경 봤는데 안 나오네요.라고 하고 끝낸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에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공론화됐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일단 그 이들이 승차했던 그 원룸촌 CCTV 다시 수사하겠다. 이렇게 방침을 밝혔어요. 제가 이게 왜 화가 나냐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론화가 안 됐으면 이분은 얼마나 화만 내고 결국 이 범인 못 잡지 맞아요. 않았을까요? 아마 잡힐 거예요. 이제 이 공론화 돼서.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 성공하면 계속해요. 그러니까 뛰어가는 폼이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이게 피해 금액이 7만 원 뭐 사기로 본다면 그게 크지 않은 금액일지 몰라도 이런 일이 반복돼서 피해자가 여러 명 나온다면 그건 큰일이란 말이에요. 맞아요. 이런 일 하면 잡힌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. 근데 진짜 고민스러운 게 전 이제 물론 몰라요. 이제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같이 연말 연시에 굉장히 경찰분들 동원되는 일이 많거든요. 거리 순찰도 강화되고 사실 범죄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행정력을 써야 된다는 부분도 좀 걱정스럽긴 해요. 그러면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공무로 과도하게 투자된 부분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알겠습니다.